세상 뜬금없지만 세상에는 공포증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황공포증, 폐쇄공포증, 심해공포증 등 이외에도 별의별 공포증이 있잖아요. 저도 인형 공포증이 있는데요. 물론 인형 본다고 눈깔 뒤집고 쓰러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뭔가 깨름칙해서 그냥 보고 싶지는 않은 정도? 물론 나이 먹고 사람이 제일 무섭지만 사람 제외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거 그나마 뽑으면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할로윈 기념으로다가 애니메이션 속 인형 귀신에 대해 한번 씨부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말해볼 인형은 학교 괴담의 메리인데요. 근데 메리는 여기 보이는 애니웰린 채널 가시면 이 영상에서 메리 포함해서 지금 봐도 오줌 찍 질만한 학교 괴담의 무서운 요괴들을 같이 떠들어봤으니까 보러 가주세요. 아 진짜 이런 거 못하겠어. 자 다시 감정 잡고 자, 첫 번째 메리는 꿀보이스와 어울리지 않는 표정 없이 쳐다보는 무서운 비주얼로 약간 불쾌한 골짜기의 느낌을 줘서 아직까지도 무서운 인형이었는데요. 근데 두 번째 인형은 학교 괴담의 메리보다는 무섭지는 않지만 특이한 인형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볼 인형은 괴담 레스토랑에 나왔던 키키모라 인형입니다. 가연이의 주도하에 학예 발표회의를 하는 보린의 반. 그때 세영이는 러시아 미나인 키키모라를 주제로 인형극을 하자고 제안하고 보리, 세영, 가연, 다정 이 4명은 방과 후에 남아 인형극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는 얘기가 나오고 아이들의 반대에도 인형의 숨을 불어넣는 가연이, 그리고 가연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꺼림칙한 상황 속 아이들은 집에 가기 위해 헤어지는데 리코더를 놓고 온 보리. 보리는 교실로 다시 가는데 혼자서 움직이는 키키모라 인형. 그리고 가연이의 낌새가 이상합니다. 가연이는 이상한 말을 하며 보리에게 다가가죠. 그렇게 보리가 죽어갈 때 때마침 나타난 세영이. 세영이는 보리에게 리코더를 이용하라고 하고 그 덕에 가연이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기억을 못하는 가연이를 끝으로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방금 말한 키키모라 에피소드가 등장한 만화는 괴담 레스토랑, 과거 학교 괴담과 현재의 신비 아파트까지 합해서 투니버스 3대 공포 만화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가 복사기나 어핀 여자 같은 개싼 무서운 에피소드가 존재하지만 원작 자체가 동화라서 그런지 그렇게 무서운 에피소드는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학교 괴담에서는 볼 수 없는 동서양의 미나나 도시 괴담 같은 이야기들을 어레인지해서 생각보다 내용 자체는 알찬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키키모라처럼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 러시아의 미나도 등장하죠. 키키모라, 괴담 레스토랑에서는 지금이라도 따봉 날릴 것 같은 인형으로 등장했지만 실제 미나 속 키키모라 자체가 각양각색의 많은 이야기가 존재해 외모도 평범한 여성의 모습부터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흉측한 괴물의 모습까지 있을 정도로 전해내려오는 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짓은 비슷하죠. 집안이 화목하고 관리가 잘 되면 집안일을 돕는 수호정령의 역할을, 집안이 불행하고 관리가 별로면 집안 아이들을 괴롭히며 아이들 곁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요. 그리고 그 우는 소리가 이 붐붐 지제 지제라는 소리죠. 이렇게 키키모라에 대해 말해보았는데 불행을 주는 게 조건적이고 오히려 조건만 충족하면 집안일을 도와줘서 그런지 현대에서는 메이드의 모습으로 모해아를 시키는 캐릭터가 많은데요. 특히 몬스터걸 백과사전에 등장하는 키키모라는 부지런한 인간 남성에게 복종하고 봉사한다는 설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짜 개쩌네요. 리액션이로 불러와 빨리. 뭐 쨌든 키키모라 인형으로 벌써 두 번째가 끝나고 다음 인형 요괴는 고스턴트 인형의 집 에피소드에 나오는 미니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니를 떠나서 고스턴트가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게 말해보면 추리 미스터리 공포 장르의 만화로, 여기 마이라는 여주인공이 다니던 학교에서 심령 현상을 조사하고 있던 시부야 사이킥 리서치라는 단체에게 기물파손과 인명피해를 입히는 개 트롤링을 해버린 걸 계기로 대충 시브리에게 소속되며 나르라는 남주인공과 귀신을 재령 하며 벌어지는 공포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해볼 미니는 4화부터 6화까지 나온 인형의 집 에피소드에 나온 귀신입니다. 재령 의뢰를 받고 어느 집에 모인 일행들, 허나 귀신은 놀리기라도 하듯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보여줍니다. 몇 명은 혹시 사람이 했나 생각하지만 브록 레스너 성님이 와도 이렇게는 말끔하게 못 옮길 뿐더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와중에도 다른 방의 가구들을 180도 돌려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귀신의 갈피를 못 잡는 일행들, 그리고 나르는 이 집의 꼬마인 아야미가 아끼는 미니라는 인형에 신경쓰여 아야미가 잘 때 미니를 방에 혼자 냅두게 되는데 분명 앉아있던 미니가 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미니. 미니는 머리와 몸이 분리되더니 미니의 머리는 침대로 떨어집니다. 이런 개싼 무서운 연출, 그리고 비주얼도 불쾌한 골짜기가 생각나는 애나벨이나 메리 같은 인형 형태의 모습이고 거기에 메리처럼 전화로 스토킹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명피해를 입히고 일행들이 미니를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분명 불에 태웠음에도 그을림의 흔적조차 없는 한 번쯤 봤을 법한 저주 인형의 연출도 보여줘 강력한 귀신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강력하다는 느낌이 부각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안타까리하거든요. 머리수만 많아서 옆 동네 추리만화처럼 매사 걸레단할 것 같지만 등장인물의 직업이 유명한 고스트 헌터, 무녀, 땡중, 영매사, 거기 엑소시스트까지 나오는 귀신 잡는 드림팀입니다. 허나 그런 드림팀도 어찌못하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 분위기와 연출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적 투니버스에서 보던 게 생각나 더 무서웠던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투니버스라고 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애니도 자막이긴 했지만 투니버스에서 방영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초딩쯤에 투니랜드였나? 이 K패치 오지게 돼서 파네미로 뺨싸대기 우리는 아동용 배너를 보고 별생각 없이 봤다가 무서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가 끝나고 마지막이 남았네요. 마지막은 제가 아직까지도 보기 싫은 짱구에 나왔던 프랑스 인형입니다. 꿈속에서 어느 인형과 마주한 짱구 엄마. 일어나니까 짱구는 집안 어질러놓고 짱아랑 화장품으로 페이스 페인팅 조져서 짱구 엄마의 화를 돋굽니다. 이렇게 평상시와 같은 짱구네 집. 그리고 그날 밤에 짱구 아빠가 꿈에 나왔던 인형을 가져옵니다. 뭔가 깨름칙한 모습의 인형. 아니나 다를까 인형을 줬던 동료는 알고 보니 인형이 복수를 할 것 같아 짱구 아빠에게 폭탄 돌리게 한 건데요. 그 사실을 알고 인형을 뺏으려는 짱구와 짱구 엄마. 허나 그 순간 만지지 말라며 인형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인형. 인형은 서프라이즈 블루라이트 조명과 함께 분위기 깔며 짱구의 장난감으로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에서 깬 짱구 엄마. 그리고 첫 장면 그대로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죠. 쓰레기장 위에서 웃는 인형의 모습으로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이 6분 남짓의 짧은 에피소드를 가장 나중에 뽑은 이유는 제가 이거 본 이후로 인형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돼서입니다. 제가 이걸 대충 5살, 6살쯤에 봤는데 저희 귀여운 어린 구독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십몇 년 전에는 공중파에서 짱구를 방송해줬거든요. 그때 제 레파토리가 포트리스 보고 그 다음 방영하는 짱구 보는 건데 그날은 놀다가 늦게 들어가서 짱구만 봤었는데 그때 방영한 게 이거였어요. 지금 봐도 충격적인 비주얼이 그때 보면 그냥 찌렸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나 봐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처음 본 만큼 꽤나 오래된 에피소드이지만 공포의 유치원과 이 프랑스 인형 에피소드는 아직도 거론될 만큼 레전드 에피소드입니다. 진짜 비주얼만큼은 아직도 무섭고 다시 보니 이게 애들 만화였던 게 신기했네요. 이렇게 제가 준비해본 인형 귀신들을 다 말해보았는데요. 원래는 어둠의 연극이나 학교 유령 같은 진짜 개싼 무서운 애니메이션들의 인형들을 찾아서 말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하이퍼 슈퍼 임페리어급으로 구독자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빤쭈도 수준에서 안 넣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번에는 인형들 가지고 씹으려봤는데 대본 쓰면서 구글링 해보니 참 별의별 공포 애니메이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포 애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가장 무서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